나도 혹시 한준영 환자 못 봤습니까? 어제 새벽에 쓰러져서 왔다는데 내가 한준영의 아비 됩니다. 그분은 진정하시고요. 아, 그 환자분 저쪽 응급실 저쪽 병상입니다. 준영아, 이 무슨 일이고? 아빠 아빠도 죽는데 뭐라고?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3개월 남았대. 아니 네가 죽기는 왜 죽노? 어? 네 안 죽는다.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하는데.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고치 줄게. 어?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? 무슨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울지 말고. 조금만 기다려봐라.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? 아니 우리 아들 좀 고쳐주이소.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. 아니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간입니까? 심장입니까? 내 걸 주면 안 되겠습니까?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3개월 남았습니다. 머리에 큰 총기가 났어요. 아니 네가 그러고도 의사가? 어? 환자가 왔으면은 살릴 생각부터 해야 될 거 아이가? 어? 내 아들 살리는 나라! 남은 시간!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.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. 죄송합니다. 선생님, 내 새끼 살려주이소. 아이고, 어쩌고, 어쩌고. 준영아, 하나님 아버지. 자는 아직도 믿음도 약하고, 하나님 저를 대신 데리고 가주이소. 하나님, 내 잘못 아닙니까? 뭐라도 하겠습니다. 하나님, 내 새끼 살리고. 어찌 이래 됐노?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3개월 남았습니다. 머리에 큰 총기가 났어요. 남은 시간 삶은 어떻게... 아니 저 환자분 또 저러고 있네. 아 환자분! 아 저 너 누구 까는 짓을 묻어가요? 네? 여덟 보러 차가. 거세 씨. 아 많이 놀라셨죠? 저희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분이신데 아, 눈만 오면 또 이러시네요. 아 환자분 때문에 몇 명 사람들이 놀란 줄 알아요?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. 죄송합니다. 너 거기 안 서! 야! 잠깐. 환자분 냉장 세제 진짜 잘 되셨고요. 가스 오면 식사하세요. 너 거기 안 서! 잘 지냈어? 나도 잘 지내지. 내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예. 원고는 지금 한 80% 진행 중이고 이달 말까지는 초고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예, 예. 바쁜 일 진행하고 또 통화합시다. 예. 사랑해. 이게 화면이 또 이런데? 아, 이거 바꿔요, 해결이 바꿔. 됐는데? 20년도 더 된 건물 단지 좀 바꿀 때도 사야 돼. 아, 진짜.
아이 저 최 팀장. 아, 그 딴 게 아니고. 아니 노트북이 좀 말썽이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. 아니 한 2, 3일만. 뭐라고? 노트북을 사주겠다고? 예스! 예스! 뜯어먹고. 아니 아니 나는 다 이걸로 충분해. 무슨 잘해주겠던데. 네, 아 그러지 마. 아, 부담된다니까. 나는 손에 이게 다 익숙하고 편해. 20년을 다 됐고 그때 좀 바꿔요. 출대 좀 제발. 아 초고가 한 2, 3일만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. 예 들어갑시다. 예. 와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. 아 저도 이제 몰라요. 자 보자. 치면은 들어왔는데. 아니 그렇지. 저 나가요. 늦지 마라. 아, 작품 활동하러 가는 거라 며칠 못 들어올 것 같아요. 사고 치지 말고. 아 진짜 내가 언제 사고 한번 친 적 있나. 갔다 올게요. 어허이 저 참 북어국 길이 나왔는데 해장이라도 하고 나갈 거지. 아유 못난 놈이.